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오늘은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영 팀장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철회 여부가 사실 좀 주요 안건으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이 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회 합의 소식에 대해서 좀 부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좀 중국 정부가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또 미중 무역 협상 전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수급 측면으로도 좀 부담이었는데요. 외국인이 현 선물 모두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다만 이제 증시가 오전보다 좀 낙폭을 회복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은 다소 좀 긍정적입니다. 이는 일단 중국 증시가 일단 IT 업종을 위주로 좀 상승세를 확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흐름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중국 증시는 이제 간밤 높아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뭐 중국 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진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금융업종을 제외한 좀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미디어, 시멘트 업종 등이 좀 상승을 주도했고,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 유예 소식에 따라 좀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심천종합지수가 1%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심천 쪽이 더 강하군요. 그러니까 IT 업종의 강세를 이걸로 좀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이슈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부재한 가운데 일단 오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이제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과 관련된 연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일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제 10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를 좀 동결을 했어야 하고 좀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하는지 더 많은 징후를 좀 기다리는 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관망한다라는 점에서는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한 또 메스터 총재가 이제 투자 부문의 약세가 좀 확대가 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소비와 고용에 좀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좀 여부에 현재 주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실물 지표들이 좀 다소 부진했던 만큼 오늘 존 윌리엄스 총재가 향후 미국 경제 전망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 좀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외에 이제 미중시에서 또 소매 유통업체들의 좀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이제 홈디포, 뭐 콜스, 장 마감 후에는 어바나우 피터스 등이 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미국의 이제 견조한 고용 시장과 소비자 심리 지수를 좀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지난주에 월마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소비주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코스닥이 조금 힘드네요. 거기다가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1,000억이 넘게 나오고 있었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외국인이 이 정도로 지금 1,000억 이상이 좀 넘어가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코스닥 쪽에 종목군들의 흐름이나 시총 상해 종목군들의 흐름이나 지수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크게 뭐 이슈로가 뭐 이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건 아직은 아닌 거는 확실하고요. 그럼 내부적인 부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밖에 이야기들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팀장님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여건이겠네요. 네. 예. 일단 이걸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의 이제 금융투자 전체적인 선물 거래 선물, 예.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코스피의 흐름 비슷하죠? 외국인의 선물 동향하고 코스피하고 똑같죠. 그러면 거의 현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네. 얘기인가요? 예. 이게 현물 같은 경우야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매물이 계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다음 주잖아요. 네네. 다음 주에 이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런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 가지고 언급이 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전부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차익 요구들이 좀 높아져 있는 네.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매물이 출회됐고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른 외국인의 매물 거기다가 그 어제 보면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이제 구체화되진 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달러가 어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라든지 그 신흥국 환율들이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어요. 네. 그 말은 외국인들 매물 처리될 수밖에 없죠. 네, 네, 네. 거기다가 국제유가 자체도 어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의 매물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선물까지도 이렇게 매물이 나와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부담을 가졌고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방금 전에 보았듯이 이렇게 선물을 늘리다가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줄이더라고요. 줄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매수가 좀 약간 유입되면서 지수 자체는 그래도 잘, 견조한 모습을 예. 보였고 중국이었죠. 중국도 보면 대체적으로 장 초반에 보합권 약세 출발을 했다가 끌어올렸습니다. 네. 끌어올렸는데 상해 종합은 0.5% 올라간 반면에 심천 종합은 1.4% IT라든지 뭐 이런 쪽도 많이 올랐죠. 특히 심천 그 중국 쪽을 보니까 게임 쪽, 네. 온라인 게임,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주로 해서 좀 끌어올렸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금융주는 밀렸고. 네, 그러면 지수가 밀릴 수 있는데. 금융주 네. 좀 네. 약보합이고 나머지는 네. 다 올랐기 때문에. 금융주를 빼고 나머지는 다 올랐어요, 중국은. 이게 왜 이러냐면, 어제 7일물 역 RP에 네네. 대해서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일 날 있을 대출금리 같은 경우를 또 하향 조정할 그쵸, 수 있는 여건들이 네. 좀 유입이 되면서, 거기다 돼지고기 가격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반월 동안,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그 15거래일 동안 돼지고기 가격이 20%나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래버리면 인민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그 움직임이 네. 좀 커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동안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졌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좀 확대하긴 했지만 우리한테는 영향을 주진 않았죠. 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 중국도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자금이 유입되니까 외국계 자금들이 혹시 뭐 IT 쪽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니까 상해 A 지수 네. 위주로 해서 네. 대형주들 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내용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밀리고 중국 시장은 올라간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MSCI 지수 편입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그것도 현물보다는 지금 선물 쪽에 지금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좀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시효과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가긴 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기술주 두 종목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를 좀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우리나라 1% 넘게 급등했던 날. 그때도 그랬죠. 그때 외국인들이 네. 선물 가지고 6천 개 넘게 순매수하면서 끌어올린 거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 그 물량들이 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 그래서 변화가 있어서 올라가면은
반갑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좀 계속 추세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그런 포지션을 갖고 가지를 않아서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거래소 쪽은 일단 선물 쪽에 매도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좀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현물 쪽에서 코스닥 쪽은 1,000억이 넘게 파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코스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 과연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